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1월 13일 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때 그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524명의 그 서명을 받아서 그거 받아서 300명 이상인데 200명 이상의 청구인 명부 서명을 받고 그 또 제출을 해서 그것이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그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관위를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2주 정도 지나서는 이 그 사무 그 감사원의 직원을 전산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들여다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 조사하고 서류도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단이 조금 늦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이거는 현 정권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선거 소송이 아니고 선거와 관련 직접 관련은 아니에요. 근데 투표지 불리기 통신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불법 조달 구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선관위에서 예산을 2천억 원 정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예산을 낭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근데 또 중요한 게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바로 통신장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통신장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근데 아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기자님께서 그 제출하신 게 우리가 말하는 선거 부정, 수많은 선거 부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예산 낭비 네네네. 그 부분이지만 그게 어쨌든 다 연결된다. 네, 그렇습니다. 첫 단추다 바로, 그렇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 바로 예. 그게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머리도 쓰고 대법원하고 짭을 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이 들여다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증거 채택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제출되지. 만약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됐다고 한다면 감사원에서 볼 수가 없어요. 선거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었고, 지금 그것을 들여다 보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들여다 보지 않겠는가 하고,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제가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단정을 질치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LG전자의 입장과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금요일 기사로 제가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가 사실 굉장히 특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메이저 주류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그 언론사의 역할 그다음에 기자들의 역할 이거 정말 비난받을 겁니다. 그래서 특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은 자 여기 제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LG전자에서는 그 중앙선관위가 말한 대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무선 카드를 제거했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밝히는 거예요. 제거해서 생산을 줬어요. 납부를 했습니다. 무선 카드 없이. 근데 우리가 선거 때는 뭘 했느냐? 얘들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붙였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붙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붙여서 했을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아냐면 5월 28일 시연회 때 우리가 그 동영상하고 사진에 찍혀 있는 그 LG 그램 노트북의 무선 랜카드 장착용 패드 부분 그 부분을 보면은 이게 납이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납이 붙었다가 떼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해서 LG전자로부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의 패드 부분, 장착 부분,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은 우리 제품이 아니다. 아하. 그런 제품 납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대박이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LG전자에서는 우리는 이제 빠지는 거죠. LG전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한틀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동 과정에서 장착된 채로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5월 28일 시연회 때 보여준 것은 떼고. 그죠? 뗀 겁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을 뗀 자국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울퉁불퉁한 모습.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그것을 LG전자에서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금요일 날. 뭐냐. 그런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붙였다 떼는 것이지. 그 표면의 모습, LG전자에서 주장하는 표면의 모습은 그들이 생산해가 납품했을 때의 모습은 그 은색이고, 표면이 은색이고,
모든 것이 일정, 그 도포가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 하지 않아요. 매끄럽고. 근데 우리가 봤던 그 노트북 패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것은 그렇지 않다. 예? 누가 오더라도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하지, 뚜렷하게 남는다는 얘기를 또 LG전자 했습니다. 뚜렷하게 남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럼 중앙선관위 답해봐라. 어? 응답하라. 중앙선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에 전화했습니다. 제 기사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바로 잡아주면 제가 고치겠다. 그렇게 전화를 해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요. 아무튼 이제, 거의 구분능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부패했습니다. 거짓으로. 그 다음에 지난 5월 28일 지연에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라는 것이 이제, 예, 드러나는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동데일리 기사 보시면 이제 쉽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 상황으로 제가 하고 또 나중에 또 제가 하나하나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BJ툴, 그 시청 여러분, 예, 여기까지고요. 또 계속해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보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진짜 여러 고민 끝에 작전을 짜서 투표지 분류기를 딱 공략을 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갔고 지금 뭐 좀 약간 늦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죠? 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늦은 게 아니라 벌써 이미 그 우리가 그 감사 청구를 하면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요번에 더 이제 우리가 근거가 희박하면 안 된단 말이죠. 확실한 물증. 예?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 가기도 전에 우리는 저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못하면 그것이 바로 그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아마 재판을 계속 이렇게 질질 끌 겁니다. 그럴 것이고 거기 기대할 게 없고요. 그다음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보면은 빳빳한 투표 용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증거들이. 그것도 증거죠. 근데 직접적 증거가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중에서 가장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예? 통신장치가 있네라는 겁니다. 왜 통신장치가 있는 채로 했느냐. 그러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못하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재형 감사원에서 이제 그 실시 감사 결정을 이번 주 중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고려하는 거죠. 지금 계속 하고, 지금 또 지난주까지 제가 그 기사 나가기 전까지도 계속 서류 제출, 요청을 하고 선관위와 주고받으면서 불법사항을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쪽에서는 그 법과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조금 확보한다면 조금 우리가 민원을 내면은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정권과의 그 대결입니다.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재원 감사원장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원 직원들이 법과 규정대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살리는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국가 간 애국심을 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자님,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는 건데 기자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한 안동데일리의 대표이자 기자로서. 네. 근데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이게 진짜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제가 5구 대선 때 벌써 문재인 이것도 부정선거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5월 9일 2017년 5월 9일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저는 최초로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지금 일반 그 기자들처럼 말이 되느냐 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의외로 거기 그 제가 그 5월 9일 대선 개편 날 그 제가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당에 이제 그 당사에서 개표 결과를 봤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41점 뭐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당선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2시간 3시간 있다가 승복했고요.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당사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한다고 끝에 남아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당원께서 와서 저한테 기자 없느냐고 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부정선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최초로 그걸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때 분위기가 한 그 10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아 이게 그때는 그 투표 용지에 여백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결국은 안 나왔어요. 왜냐 왜 안 나왔냐면은 투표지 촬영 금지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은 투표지예요. 투표 용지하고 투표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취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소 내에서 찍는 거 다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안 찍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투표지 촬영지를 강요하느냐 했더니 찍게 못하는 거예요. 찍게 투표지를. 그러니까 증거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5월 28일에 그 선거 2과장이 증거 있으면 내놔보라고 이렇게 지금 예? 국민 알기를 진짜 개돼지라고 그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근데 투표 용지 찍은 것은 투표지와 투표 용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몰랐어요. 5구 대선 때는. 근데 투표지라는 것은 그 의사 표현이 안 된 거예요. 도장을 찍지 않은 거예요. 후보 내가 누구를 찍었다. 비밀 투표 원칙이 위해되기 때문에 투표지 촬영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모든 것은 사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질서 유지나 이런 데서 다 그 우리가 선거에 원활하게 선거를 위해서 그건 협조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걸린 투표지 투표 용지 촬영 금지 이거는 아니 투표지 촬영 금지 그거는 의사표현이 됐기 때문에 비밀 투표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왜 그거를 투표지 촬영 금지를 했을까? 그게 바로 증거를 안 남기려고 이게 수단이었죠. 그래서 어떤 그 선관위에 가면 투표지 촬영 금지를 도배질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투표소라고 하죠. 사전투표소, 그 다음에 본투표날은 본투표소인데 거기 가면은 어떤 지역은 안 해놨는데 어떤 지역은 이 전 투표소 전 지역을 촬영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찍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 법적으로 우리가 찍어도 문제 될 거 없고요. 이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는 투표지 촬영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으나 그것이 무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재형 법정주의라서 법률에 투표용지 촬영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판사님이 투표용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투표용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반영되기 전이고 투표지는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 웃긴 것은 진짜 국회의원들 이러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것을 모릅니다. 투표용지, 투표지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 예. 네, 수고 안동데일리의 저축렬 대표님, 기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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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 예, 우리 기자님께 도시해가지고 또.